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슈퍼 파워 빠른 꽃비브리기 꽃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고 2019년 신제품 닌제고 울트라 드래곤을 가지고 왔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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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원래는 1월 1일에 출시되는 신상품인데 따끈따끈하게 제가 어제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신제품 리뷰를 찍으러 갔다가 만난 친구예요. 가격은 118,900원이고요 피스수는 951피스고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 중 가장 멋진 것 같아서 제가 한눈에 사로잡혀버린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하여 울트라 드래곤. 이름부터 너무 멋지지 않아요? 9살 이상 만들라고 적혀있고요 앞에는 머리가 4개나 달린 멋진 백색 용이 나와있습니다. 악당들도 몇 가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피규어가 많이 들어있어서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니 피규어는 총 6개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자, 박스 뒤쪽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70679라고 적혀있고 멋진 하얀 용이 나와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뭔가 그 RPG 게임의 마지막 끝판 보스같이 생기기도 했고 중국의 그림에서 갑자기 막 튀어나온 그런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멋진 울트라 드래곤입니다. 용이라 그래서 이렇게 날개도 달려있고요. 이 날개는 종이 약간 플라스틱 소재 그리고 재미의 요소를 주는 뭔가가 이렇게 발사되는 대포와 용의 입에서 뭐 구슬이 나아가기도 해요. 그리고 뭐 꼬리가 양쪽으로 접혀진다고 하고요.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또 커요. 55cm, 45cm예요. 와, 진짜 크다. 거의 SSD 반만 하겠네요. 그리고 용이 이렇게 딱 내려앉아가지고 옆에 이렇게 막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전투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번 시즌의 닌자고는 이렇게 닌자고 레가시라고 부제가 붙어서 나오는데요. 시즌 1이래요. 닌자고 만화가 다시 시작하나 보네요. 이 용은 약간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 물, 돼지, 번개. 이런 원소를 테마로 한 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꽃비와 함께 만들어보죠. 꽃비 스타트! 꽃 스타트! 가자! 큐큐! 쉬쉬! 내용물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봉투와 설명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의외로 설명서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스티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강력해요. 와, 꽃비 2번 봉지까지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이 의자 보세요. 의자랑 이 의자 뒤에 칼을 이렇게 하고 이 조종석, 조종칸. 와, 쇠사슬과 이 금덩어리로 굉장히 멋진 조종칸을 나타내줬네요. 다시 힘내서 고고! 용이 그럴싸해요. 눈은 프린팅이고요. 여기는 스티커인데 야, 그래도 눈이라도 프린팅된 게 어디야. 와, 멋지다. 와, 와, 와. 머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야? 불의 용. 그게 용이다. 드래곤 볼 찾아놨어. 얼음의 용. I am Ice Dragon! 과 썬더 드래곤입니다. 아, 전 이 썬더 드래곤이 제일 멋진 것 같아요. 파크가 튀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드래곤 사형제가 머리를 갖추게 되었도다. 꼬리 들어갑니다. 와, 이거 완전 괜찮은데요, 용이? 가격이 이게 12만원인데 그 12만원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마지막 날개입니다. 날개는 되게 부들부들한 그 플라스틱 종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선 따라서 잘 뜯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조심히 뜯으셔야 돼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날개가 찢어지면은 물론 더 멋있게 하겠지만 뜯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 뜯는 맛도 있네요. 끝났다. 오구오구오구 오구오구 리용들 오구오구오구. 어때요 여러분? 와, 이렇게 멋진 울트라 드래곤이 만들어졌어요.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는데요? 와, 크기부터 제 손바닥인데요. 단 3배 정도 되는데 멋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등에 그리고 이 등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싹 들면은 저절로 이렇게 들면서 날개 펴진다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목도 다 움직입니다. 목이 이렇게 위로 들렸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게 각도가 얼마나 내려가냐면은 용이 하나에 땅땅땅땅 이 정도까지는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이 발도 하나씩 다 움직여요. 이렇게 손!
아, 소리 잘 주네요. 펜은 이렇게 발톱이 있어서 발톱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발톱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어, 진짜 멋있어요. 용의 끝판왕이다. 용 레고의 제가 끝판왕이라고 단언 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좀 이렇게 멋있지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다리는 이렇게 딱 끼우는 방식이라서 다리는 요 기역자 각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발 정도만 움직이는 정도? 뭐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여러분들 뭐 우리 판타지 디오라마나 자녀분들 닌자고 좋아하시면은 요거 하나 딱 선물해줘도 진짜 좋아하겠네요. 자, 용 말고 피규어가 6개가 들어있어요. 먼저 주인공 로이드, 칼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마돈, 로이드의 아버지죠. 가마돈 들어있고요. 그리고 악당이 3개, 마스터 우 들어있습니다. 용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 피규어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로이드가 조종하는 용 같은데 박스 이미지를 보니까 요렇게 타가지고 어, 조종해가지고 어, 쳐들어가는 그런 느낌인가? 제가 애니를 안 봐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제품이었다는 거. 여러분 어떠셨나요? 닌자고 울트라 드래곤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죠? 우리 꾸러기들도 닌자고에 한번 입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한 명의 레고 덕후가 생겼다면 성공! 지금까지 꾸삐부리게 꾸삐였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